저는 요즘 식단을 적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연습, 체중을 재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혈압을 측정하는 걸 귀찮아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의사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걸 하게 만들어주는 의사가 나에게 좋은 의사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결국 나에게 비만 치료에 맞는 좋은 의사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도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현입니다. 우리 작년 한 해 참 힘들었죠. 그래도 올해는 다를 거라고 한번 믿어봅시다. 몸 건강, 마음 건강한 한 해 될 거라고 믿어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첫 영상은 저희 좋은 의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좋은 의사 선생님과 비만 치료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냐면 사람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이건 원래도 저는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심지어 이제 질환을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질환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 사람을 중심으로 봐야 될지도 저는 항상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중환자일수록 질환을 보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이제 만성질환이거나 이런 비만 치료일수록 사람을 보는 의사가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스타일, 성향, 그리고 약간 취향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좋은 의사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걸 이번에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비만 주치의 선생님과도 지금 합을 맞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에 제가 식단일기, 그리고 체중기록, 그리고 혈압기록을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제가 지금 식단을 쓰는 게 사실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원래도 제가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식단을 엉망으로 했을 때 거기에 써가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원래도 자학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도 왜 이렇게 했어? 이 멍청이 이런 인간보다 못한 새끼가 막 이러면서 그 안 썼어요. 토요일, 일요일 정말 너무 막 많이 먹어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말아먹었어요. 라고 가져갔더니 교수님께서 토요일, 일요일 말아드셨어요? 하면서 뭐 말아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이러면서 막 혼내기보다는 그냥 웃으면서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다음부터는 꼭 좀 적어주세요. 많이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적어오세요. 이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넘어가셨고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그래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좀 더 먹었어도 조금 더 적어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치킨, 피자, 보쌈 뭐 이런 거를 먹고 가게 됐을 때 적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왜 이런 걸 먹은 내 자신이 좀 부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다이어트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건강관리는 하겠지만 전 먹기 위해 삽니다. 살기 위해 먹지 않아요. 먹는 거는 제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서 맛있는 걸 먹는 걸 포기하진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단일기에 적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이제 그 거부감을 이겨내면서 적었을 때 딱 가져갔는데 혼내지 않으시더라고요. 혼내지 않으시면서 이걸 이렇게 드실 때 뭐 요런 식으로 뭐 야채를 요렇게 먼저 뭐 드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드실 때는 요거에서 요만큼만 빼봐도 좋을 것 같고 요런 식으로 방향을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해주시면서 질책을 하기보다는 요런 다양한 대안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랑 같이 해서 내가 식단을 잘했던 날들에는 뭐 동그라미도 쳐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정을 먹고 사는 관종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그라미 쳐주시는 것도 왜 이리 좋은지. 그러다 보니까 식단을 적는 것 자체가 좀 덜 부담스러워졌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이게 큰 일이었거든요. 식단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마음의 장벽이었는데 그 방어막 자체가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이었는데 그 과정이
짧은 기간은 아니었어요. 거의 한 6주, 7주, 8주 뭐 요 정도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적기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식단도 체중도 혈압 측정도 조금씩 편안해지다 보니까 내 건강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아 이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평가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나 자체에 대한 기록이구나. 그리고 나를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구나라고 진짜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하신 분이었구나.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나와 잘 맞는 나의 비만 치료를 잘 이끌어줄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단계는 사실 인터넷 검색보다는 내 마음 검색이 우선입니다. 나의 취향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남자, 여자, 연령대는 어떤 게 나을지 그리고 뭐 말이 많은 게 좋을지 뭐 아니면은 운동일지 시기가 우선일지 심리상담 쪽이 그러니까 정신과 영역이 조금 더 우선일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느 과를 위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도 다 정해지기가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중점이 되어야 될지를 고려를 해가면서 이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특히 약한 부분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뭔지도 파악을 좀 해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운동은 그래도 꾸준히 좀 하고 있고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격리가 되기 전까지는 필라테스를 꾸준히 해왔고 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도 땄고 사실 폭식은 그나마 이제 스스로 조절이 상당히 된 편이고 이제 시기를 꾸준히 기록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만난 비만 주치의 선생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부분 특히 식단을 너무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쭈쭈 해가면서 봐주시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효과적이었고 이제 시기를 기록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게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운동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처럼 이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혹은 스포츠 의학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이 상담해 주시면 포인트적으로 뭐 운동에 관련해서 사실 시간을 많이 내서 상담해 주지 못하더라도 키포인트들 몇 가지 가르쳐주시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폭식증이 조금 더 문제가 된다, 섭식장애가 문제가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정신과 선생님들께 이런 비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에 관한 선생님들을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만 치료를 온라인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미용과 피부, 성형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작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비만 치료, 장기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대한비만학회 교육과정을 이수한 선생님들만 모아서 온라인 한 구석탱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별, 치료별로 좀 검색을 해볼 수 있게 제가 만들어 갈 테니까 나중에는 그 안에서 좀 검색을 해서 나에게 맞는 의사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 보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연인, 배우자를 찾는 것처럼 첫눈에 반하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좀 여러 번 만나서 차근차근 맞춰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개팅하고 나서도 세 번은 만나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교수님과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맞춰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에서 사실 체중 감량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얼마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지도 연구가 사실 되어 있어요. 한 달에 2회 이상 만나야지 효과적인 체중 감량이 된다고 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대로 2주에 한 번 정도씩은 교수님과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2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확실히 더 잘 돼요. 이게 어긋나려고 하다가도 2주 금방 오거든요. 그럼 교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마음먹고 진행이 되고 또 2주에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아무래도 훨씬 더 금방 가까워지고 교수님도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파악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바로 착 이렇게
딱 나랑 이렇게 한 번에 맞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알아갈 저희가 점쟁이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점쟁이 아니에요. 한 번 딱 관상 보고 다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최대한 이제 많이 알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만나가면서 점차 더 잘,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내 건강을 꾸준히 돌봐주는 주치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꾸준히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나와 스타일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첫눈에 반하길, 첫눈에 딱 삘이 통하길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소통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기를 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처음에 가서는 저도 왠지 모르게 좀 잘 보이고 싶어져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정신과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저 치료자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니까 참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 가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비만 약물치료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를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살짝 말씀드리면 큐시미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큐시미아를 시작한 이유는 제가 신약을 아직 안 먹어봤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미리 예고를 하면 드디어 이제 그 장기 사용하는 약을 다 먹어봐서 부작용, 약물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도비만 치료를 받고 있는 의사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Happy New Year, Everybody! 올해는 좀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